예,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금융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게 된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 박정식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연구원이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는 그동안 6차례 광화문과 전국 대도시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의 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정치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진짜. 오늘 지난 11월 30일 날 1차 토론회 때는 촛불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논의했고요. 오늘 그 두 번째로 정치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참석하신 네 분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곽판구 지방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또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그 오늘 인사말이 우상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민주연구원 원장님 인사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 정국에 굉장히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조금 행사 일정 때문에 늦게 오셔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혹시 오재세 의원님 오신 김에 인사말 잠깐 하시고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좀 나와서 간단히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촛불 민심 우리가 너무나 잘 지금 보고 있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치권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잘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오늘 아침과 같이 무엇을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을 더 앞에서 리드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들의 그 바람과 국민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에 뒤따라가고 있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세 의원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예.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 행사는 모두 마치고요. 바로 본격적인 토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성공회대 이남주 중국학과 교수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오늘 그 토론회를 진행할 성공회 대학교 중국학과 이남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개회식 순서가 조금 그 단축되게 돼서 아마 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내일 이제 탄핵이 표결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얘기는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 사전에 얘기할 때 한 월요일쯤 했으면 더 좀 생생한 그 느낌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뭐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까지 진행된 투쟁도 결국 간단한 투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투쟁 이 광장에서의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정치적 에너지 또는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에너지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로 변화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탄핵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고 오늘은 아마 그 문제를 중심으로 좀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아마 광장의 정치 뭐 거리의 정치에 대한 평가들을 쭉 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항상 논의됐던 것이 이런 부분들과 제도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그 화두로 제기가 됐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이 촛불혁명과 같은 광장의 정치 이것은 단순히 과도기적 현상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고 구성 요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 정치가 좀 저발전된 어떤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속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광장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우리 사회 발전이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계속 작동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그때 이러한 에너지들이 그냥 소모되지 않고 유의미한 어떤 변화로 갈 수 있는 작업들을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정당적 차원에서 또는 제도 정치 차원에서 또는 사회 개혁까지 포함한 어떤 국가 개혁 차원 이런 여러 차원에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논의를 진행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발표자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먼저 제 왼쪽에 계시는 허석재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관우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최를 하시고 계시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진성준 부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 말은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고 바로 발표로 예정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분들, 발표자께서는 한 15분 정도 이내에 뭐 다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허석재 선생님서부터 발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목포대 허석재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시간도 시간이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라는 현상을 다루긴 하지만 학자로서 어떤 현장에 계신 분들만큼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직관이라든가 정보라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뭐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학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어느 정도 약간 거리가 있고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 내지는 다른 나라와의 어떤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촛불이나 이 촛불이 늘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촛불이라는 현상이 하나의 정치적 제도화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한번 불었다가 꺼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그 헌정적인 순환이란 말은 이제 컨스티튜셔널 모멘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법학자 그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개념인데 평소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통치체제이기 때문에 거버먼트가 지배를 하지만 어떤 그 중대 국면이 딱 터졌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시민의 혹은 인민의 어떤 힘이 분출하면서 어떤 새로운 헌정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하나의 그 찰나를 얘기하는데 지금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가 두 가지 어떤 측면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그 김의겸 기자님하고 김갑수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발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엇갈리는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김의겸 기자님은 이게 이제 앙시양 리자매에 대한 전복의지고 박정희 체제가 생명을 다했다는 뭐 신호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셨던 반면에 김갑수 선생님은 이거는 뭐 축적된 사회개혁 산물이 개혁운동의 산물이 아니고 그 촛불의 규모와 지속성이라는 거는 박근혜 퇴진까지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굉장히 대조적인 두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그 김갑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제 이 촛불이 이제 꺼지고 나면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냐 도로 기울어진 도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돌아가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탄핵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대통령직 붕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 민주주의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그 특히 남미에서 지난 한 80년대 이후 여태까지 한 16번 정도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고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그 어떤 정치 정당 체제나 이런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금 대중동원이 굉장히 광범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적인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김갑수 선생의 그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뭐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뭐 국회 심판론, 뭐 야권 심판론 이런 걸 낼 정도로 사실 그 기울어진 정도가 오히려 더 심했던 그 과거에 비해서도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번에 어떤 그 김의겸 기자의 시각처럼 어떤 박정희, 박근혜 이 대를 이어서 연결된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상징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 측면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소가 어느 정도 두 요소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다른 분도 계시지만 사회운동론에서 뭐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그러죠. 뭐 기존의 어떤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거죠. 깨져서 권력 연합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구조를 버텨주던 권력 연합이랑 또 그걸 뒷받침하던 뭐 공권력의 억압 역량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또 지배 엘리트 내부의 균열이 생기면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정치적 영향을 획득하는 이런 기회가 이제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 이런 게 열린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크게 봐서는 정당 정치, 작게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뭐 박정희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뭐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최장직 교수님이시고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협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파탄이 이 권위주의 산업화, 이 패러다임을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밀어붙였던 데서 귀결된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것은 미국의 그 뉴딜 시대, 그 루즈벨트 시대부터 한 8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사뮤엘 르벨이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의 비유가 재밌습니다. 미국의 정당 구도를 태양계에 비유해가지고
미국에는 햇볕 정당, 선 파티가 있고 달빛 정당이 있다, 문 파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지배적인 정책적 무드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세력적으로 다수인 그런 지배 정당이 있는 반면에 달빛 정당은 그것에서 햇볕이 내는 빛을 반사해서 자기 빛을 내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양분되는데, 가령 미국에서 이제 루즈벨트 시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 민주당, 그다음에 레이건 이후에 공화당 같은 정당을 이런 햇빛 정당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에 사실은 민주당은 집권도 10년이나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 언제나 달빛 정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출범 자체가 이승만 독재에 대한 그 정통 야당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독재와 계속 싸웠던 정체성이 있는 정당이고,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도 밑에 보시다시피 가장 2014년의 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오른쪽 그 하단에 있는 그 묶음이 이제 같은 이렇게 상관계수가 묶이는 어떤 이념 그 차원들인데,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집회 시위의 자유, 뭐 국가보안법 폐지, 경제 성장주의, 그다음에 대북 지원, 사형제 폐지, 뭐 이런 상당히 권위주의 때부터 그 우리 사회를 갈랐던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여전히 유권자들은 사고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자기 이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왼쪽에 묶이는 이 한 축은 사실은 그 민주정부 10년간 이제 큰 이슈가 됐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공공기관 민영화, 그다음에 경쟁교육, 뭐 이해찬 세대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투표 결정에 별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념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 시대 혹은 그 뭐 독재, 개발 독재죠. 성공적인 개발 독재 시대의 어떤 우리 이념을 갈랐던 축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아직도 그 틀에 사고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시에도 이런 데서 많이 시달렸고, 집권 시에도 마침 또 집권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뭐 IMF 외환위기도 막 맞았지만 뭐 저기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탈규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불운도 겹쳐가지고 민주당은 하나의 달빛 정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이번 총선 사후에 그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한 조사인데, 보시면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이라든가 한미동맹 집회 시위 자유 경제성장 등등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위치는 새누리당과 가깝습니다. 더민주랑 가깝지 않고 집회 시위의 자유에서만 더민주와 새누리 사이에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당시는 이제 더민주라고 했으니까요, 사이에 있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모든 그 디멘전에서 새누리당과 가까운 걸 볼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총선이란 건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지나친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한 어떤 심판 뭐 그런 반사이득적인 게 강했지, 유권자가 생각하는 자기 이념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접성으로 통해서 새누리 뭐 민주당을 찍은 건 아니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수권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고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더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높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은 어떤 그 약체 혹은 뭐 달빛 이런 측면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상황을 최근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사용권은 없지만 이후에 이제 한 조사들을 보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에 대한 숙관 능력도 이상 이제 높지 않죠. 이제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으로 거의 대세가 기운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아까 그 IMF 외환위기랑 신자유주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남미 사례가 좀 흥미롭다 생각됩니다. 남미가 사실은 뭐 정당 체제랄 것도 없이 거기가 사실 이제 그 선심성 공약 뭐 다리나 주고 뭐 돈 실제로 돈 매표라고 할 정도로 그 선거와 정당 선거 과정에 혼탁하고 정당과 유권자 간의 연계가 굉장히 그 뭐랄까 사적인 그런 연계가 심한 그 국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미 정당의 많은 경우는 이제 좌파 우파 상 유럽과 같이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기초한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정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렬이 일어난 그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걸 가져온 그 계기로 보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1980년대 그때 이제 남미 국가에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특히 심각했지만 부채 위기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좌파도 우파도 상관없이 전부 이제 시장 자유화 조치 그다음에 그런 그런 쪽으로 이제 선회하면서 당시에 이제 시카고 보이즈라고 했죠. 그 시카고대 출신 경제학자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그 신고전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거의 남미 대륙을 거의 이제 뭐 지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97년에 이제 알국계도 이제 우리 외환위기 그 여파가 남미에 미치면서 사실 남미에선 그 이후에 좌파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80년대 자유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조치를 주도했던 것이 중도 우파 정부냐 좌파 정부냐가 중요한데 중도 우파 정부가 그걸 주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역풍으로서 집권을 하고 세를 이루었던 것이 좌파인 경우에는 이게 이념적인 내용하고 그 세력의 그 정체성하고 이게 사실 잘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정당 체제는 안정적인 좌우 정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가 지금 뭐 진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같은 정부가 이런 신자유주의 개혁을 떠맡았을 때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사례에도 비치는 것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아니면 개별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우리가 주로 소구했던 것은 어떤 정책적 이념적 쟁점보다는 뭐 청렴성, 뭐 도덕성 이런 정치학에서 이제 이걸 유인쟁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걸 취함으로써 그것의 이익을 보거나 동의하는 집단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뭐 잘할 것 같다, 청렴하다, 뭐 도덕적이다, 뭐 부지런하다, 뭐 이런 쟁점을 통해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이제 선거에서 덕을 보는 그런 식에 비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달빛 정당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직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처음 겪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통령제 연구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핫한 이슈입니다. 그 85년 이후에 남미에서만 16차례가 탄핵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중도 사퇴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고정된 임기라는 것인데 대통령제라는 게 과연 고정된 임기가 맞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의 유세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사퇴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초래된 사유가 헌법적인 혹은 법률적 이런 자명한 것인 경우에 이제 의회 정치가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집권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지 못한 여소 야대 상황인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거리의 정치는 사실은 소규모에 그치고 이제 대통령이 그만둔과 동시에 사퇴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한 사회적 반발로 인해서 이 탄핵이라든가 중도 사퇴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만두고도 사실은 상황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리의 정치가 되고 계속 의회 정치, 제도 정치는 주변화되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에 사실 그 법으로 정해진 것을 법 위반도 아닌 것을 가지고 끌어내린다는 자체가 민주주의 규칙 자체를 이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불안정까지 가져온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탄핵 정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백한 헌법적 위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퇴장과 동시에 사실은 잦아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사실은 박정희의 유산에서 초래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박정희의 좀 하나의 전체 한 패러다임 자체가 붕괴하는 조짐이라는 것을 동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두 측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상 회복하려는 힘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장기간 지배했던 어떤 박정희 시대라는 것들이 저무는 이 두 가지 힘이 다 있다는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대안을 얘기는 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결국 정치라는 게 다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수를 형성하는 거. 미국 정치에서 사실은 늘 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늘 나오는 게 이제 뉴 메저리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운 다수가 될 수 있냐.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을 하더라도 보수한테 어떻게든 어필하고 뭐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매력이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슈를 가지고 어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인 뉴 메저리티를 만들 것이라는 게 이제 미국 민주당의 큰 이슈였는데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연합의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정책보다 사실은 세력에 뭉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랬을 때 이제 햇빛 정당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정당 개혁도 사실은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똑같이 엘리트 정당으로 취급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어떤 애초에 구성 자체가 보다 저 다른 그런 측면을 가야 되는 게 아닌 게 있고, 또 민주당을 보면은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취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때 뭐 세금 폭탄론 같은 것들을 끌어낸다든가, 최근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신정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리즘에 좀 기댄 굉장히 단기적 실적주의라고 보이는데, 지도체제 자체가 굉장히 1년, 2년 단위의 짧은 기간에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당을 정비하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주도성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 대통령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시에 자기 자당을 어떻게 구조하고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그건 특히 공화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오바마 퇴임과 동시에 미국 오바마의 정책적 유산들,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민개혁 등등이 모두 이제 없던 일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오바마가 많은 정책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적 유산을,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강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집권 기간에 많이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집권했을 때 이번 대통령의 역할 또한 장기적으로 어떤 정당 정치를 재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햇빛 정당이 되고 어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비교 정치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어떤 원인과 앞으로 어떤 전개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뒤에 뭐 다 들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당의 강화, 정의 측면, 특히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들은 거는 이제 이념 연합, 정책 연합 이런 가능성을 조금 더 뒷부분에 강조를 해주시겠는데, 이후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발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당금 변호사님 다음 발표 시작해 주시죠.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제 저희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 삼각 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변에서는 이번 이제 그 게이트 사건을 접하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명칭을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적폐 내용들이 뭐 행정조직 내에서 이렇게 충성 문화를 만든다든가, 정치를 지나치게 이렇게 공작 정치 같은 것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회나 행정에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들도 보게 되면 합리적인 합의와 타협의 문화 이런 게 있기보다는 이제 뭐 밀어붙이기식의 이제 정치나 행정이 만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재벌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어떤 정경 유착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만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적폐를 쌓이게 했던 데 관여했던 뭐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극복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정권 퇴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법치 질서, 민주공화국, 뭐 민주적 행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단 내지는 유린된 셈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87년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지난 다음에 바로 7, 8월 달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면서 사회 경제적인 개혁의 정치적 개혁의 요구가 사회 경제적인 개혁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고 재벌 친화적인 그런 경제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 몰락하고 있고 중산층들이 상당히 신빈곤층화되는 현상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중단이라든가 다시 이제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사회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제 내일 뭐 탄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뭐 탄핵이 되고 나면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퇴진까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의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는 아마 사회 경제적인 개혁의 요구들이 상당히 이제 분물 터지듯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정치가 어떻게 받아안느냐가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언뜻 보게 되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는 이제 결국은 부패한 정권, 뭐 부패 척결, 그다음에 행정의 민주적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탁 들어오게 되는데 또 하나의 아주 주목되는 현상들이 이제 재벌의 문제인 거죠. 결국이 이제 우리 사회가 재벌과 정치 권력이 아주 밀접하게 유착돼서 국정의 전체적인 운영 구조도 결국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결국은 이제 뭐 법제도도 보게 되게 되면 주로 재벌들이 민원으로 제기했던 노동법 개정이라든가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특별법들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이제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결국은 상당히 이게 재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요구들이 많이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이제 이번 박근혜 최순실 재벌 게이트에서 나타났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헌법 유린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었느냐, 회복돼야 될 헌정 질서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아무튼 재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충성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 정권 내부에서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들이 이제 갈라지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들이 이제 갈라지고 결국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들 중심으로 이제 행정이 굉장히 밀어붙이기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옆에서 공적인 행정 조직이라든가 공적인 예산이라든가 공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선 조직이 개입하고 비선 조직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만들어내고 인사에 개입하고 현상들이 뭐 뚜렷이 나타나서 그거는 이제 이미 공공연하게 공직 사회 내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견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런 이제 비선 조직들이 특히 이제 뭐 문화체육 행정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그런 행정 예산 뭐 인사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이런 법치 행정에 유린, 법치주의 원리에 이제 뭐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 토론도 하고 또 대통령이 지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한 어떤 비판과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걸러진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비판과 견제 기능들이 이제 상당히 상실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여러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를 뭐 보좌하거나 또는 뭐 비판 견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파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시정하는 요구들을 이제 그 청와대 내에서 비판,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깡 무시되니까 이제 이거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걸 언론에다 이제 알려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세력들을 이제 역으로 그 뭐 문건 유출 혐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고 그런 걸 꺾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뭐 청와대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기관 내부, 뭐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잘못 비판하다가는 그냥 자신들의 지위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비판 견제 기능이 아주 확연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언론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세계일보나 뭐 이렇게 몇몇 언론들은 그런
사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그 문제 제기하고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은 결국 언론도 이제 그런 비판과 견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민주공화국에 대척되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전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의 어떤 그런 전제적인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왕의 전제 정치가 아닌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탄생한 것인데,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그런 헌법적인 정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린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또 언론 곳곳에서의 어떤 비판과 견제 기능들을 다시 되살리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합의 시스템, 어떤 대의기관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가 결국은 그런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서 합의하고 타협하고 그런 생산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회,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국회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보게 되면 좀 밀어붙이기 행정에 가깝다. 뭐 대통령의 뉴스테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럼 갑자기 그게 이제 국정개혁에 과제로 등장을 해가지고 뭐 민간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뭐 핵심적인 내용이 공공은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 민간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뭐 그 주택 행정에 있어서는 뭐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추진하는 뉴스테이법들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국토부에서의 주요 논의들이 이제 뉴스테이법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다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집중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쉬운 해고 뭐 그와 같은 노동법을 또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노동법 개정이 가장 또 중요한 국정의 핵심 이슈가 되고, 그걸 이제 밀어붙이느냐 안 부딪히느냐가 이제 국회의 어떤 핵심적인 쟁점이 돼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어떤 국회가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모아가지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그러면서 생산적인 어떤 제도 개혁들을 이뤄내기보다는 이제 그 계속 대통령이 적조로 추진한다라는 그런 주요 정책을 두고 계속 갈등하고 대결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좀 국회가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들이 뭐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에 있어서의 재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그런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재벌 중심으로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정책들이 보게 되면 결국 반대 이해 집단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존권 위기로 몰리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한다, 이런 부분들을 재벌 대기업들을 진출시켜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금 동원력이 뭐 수조원들을 금방 적은 금리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재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당장의 눈앞의 성과들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 시장들이 이제 재벌들의, 몇 개 재벌들의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럼 그 시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들은 어떤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런 재벌 대기업의 줄수는 어떤 하청 문화, 하청 협력적인 그런 어떤 경제 구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이제 독립적인 자영업이 다 불가능해서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 형태로만 자영업을 하는 게 가능하고, 신규 자영업자들은 다 그런 종속적인 자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완전히 몇 개의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종속되는 어떤 하청협력 중소기업과 거기에 이제 종속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제 자영업자들로 재편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 현재의 구조가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자꾸 그런 형태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흘러가는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조가 잡힌 게 합리적인 토론과 문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있어서 이해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기보다는 재벌들이 청와대에다가 어떤 뇌물을 제공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전경련을 통해서 그 로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잡혀지는 과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벌 친화적인, 재벌 중심적인 경제 체제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 이 집단의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정경유착의 음습함 통로에 의해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어내고 재벌 친화적인 경제체제를 조금은 이제 다원화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뭐 노동자, 소비자 이런 데들도 이제 어떤 경제 주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이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이제 119조 2항에 보면 이런 걸 경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몇몇 대기업들 중심에 있어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생기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대기업 중심의 어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생기게 돼서 가격도 그런 몇몇 대기업들끼리 정하게 되고 경쟁 방식, 판매 방식 이런 것도 대기업들이 정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판매 방식이나 서비스 방식들을 취하게 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뭐 다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하고 그래서 여러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있어서 조화 균형을 꿰야 된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헌법 정신이 망각되고 이렇게 재벌 몇 개 대부업 중심으로 있어서의 어떤 패권적인 시장 경제 체제 재벌이 독식하는 시장 경제 체제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이런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적 개혁의 요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아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정사회 부패 척결 요구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이제 뇌물들이 오가는 이제 이런 정치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에 있어서 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뭐 공직자 비리 수사 철회든가 이런 부패 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하는 그런 조직들이 따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부패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정경유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손 놓고 있는 이제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저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이 좀 답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통해서 많은 범죄 수익들을 얻게 되는데 그 범죄 수익을 얻게 된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벌들이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재벌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들을 환수하지를 못하고 있고 뭐 19대 국회 때 박영선 의원이 이제 한번 그런 그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재벌들이 그 배임 행위로 얻은 그런 그 범죄 수익들을 환수하는 그런 법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20대는 또 그것도 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그 전대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정권 유착을 통해 가지고 얻어냈던 이제 그 범죄 수익들을 환수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뭐 국헌문란자, 국정농단자 무슨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자꾸 뭐 사건 사건마다 무슨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고 그럼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좀 일반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라든가 국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권하고 있는 건 민사 몰수 제도라는 걸 만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이제 부패 범죄 수익들은 그때 형사적으로 재단되지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걸 재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범죄를 처단해서 그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정도면은 범죄 수익 환수라는 게 논란도 되지가 않죠.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보통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뭐 사망을 하거나 해외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참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게 드러나면서 그 문제를 삼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사적인 방식으로는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그 민사적인 범죄 몰수 제도를 이제 두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행정 개혁들의 요구들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공작 정치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뭐 다 드러나고 있고, 그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들이 뭐 민변, 뭐 전교조, 그다음에 문화 단체들 뭐 이제 이런 데들인데요. 이제 이런 공작 정치를 이제 척결하는 요구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떻게 경제수석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행위까지를 하고 다니느냐라는 게 의아할 정도인데요. 이제 이런 행정문화, 충성문화들이 이제 극복이 돼야 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이제
그 개혁 요구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이 사실은 다 이거 뭐 정윤의 문건 파동 뭐 다 언론에서도 뭐 여러 차례 했고 특별감찰관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산하에 있는 행정 인력이 거기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문제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 판국에 검찰이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는 이제 질책을 받고 있어서 이런 이제 이런 걸 극복하는 거 경찰도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집회만 하게 되면 집회 금지하고 그럼 또 법원에 소송 내 가지고 법원이 이제 판결하면 집회가 열리고 이제 마치 집회가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공안 중심의 이런 경찰 행정에 대한 개혁들도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제 개혁 요구도 뭐 앞에 발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양당 중심의 거대한 양당 중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때마다 양당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그런 정당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제도 체계 뭐 예를 들면 뭐 결선 투표 소송 구제라면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라든가 정당 비례대표 시스템들을 도입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정당과 선거 개혁 요구들도 뭐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 친화적인 이런 경제체에 대한 극복 요구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아마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87년 6월 다음에 78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듯이 이제 뭐 탄핵 전국을 거쳐가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구도 한편에서 굉장히 보물 터지듯 일어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도 개혁 과제들을 그동안 많이 논의하고 있었으니까 바로바로 좀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재벌 정경유착 문제를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또는 과제들을 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뭐 이념 연합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동의 의견들을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정당이 어떤 그 연합이라든지 재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그 다음에 아마 이관호 선생님께서는 뭐 정당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호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저 방금 전에 마지막에 김남국 변호사님이 그 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또 9월 10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촛불을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 정당 정치가 이제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가 그리고 촛불 이후에 무엇을 그래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보면 최근에 그 민주당의 지도부들 그리고 이제 또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 박근혜 정부 4년 아닙니다. 그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9년 여기서 억눌린 어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좀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절반의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한 35% 뭐 맥시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이 다들 민주당 지지자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나머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서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특히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97년 체제 이후에 20년 동안 악화된 양극화. 그 뭐 거의 대한민국이 손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IMF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뭐 그때 당시 실업자가 150만, 200만 뭐 이랬고 전체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전체 국민의 거의 한 5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는데 당대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쭉 오면서 이 문제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년에 강의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작년에 이제 올해 그 뭐 세월호 세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작년에 입학한 대학교 1학년들 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돌반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50명 정도 강의하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47명이 돌반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돌반지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 갖다 냈다는 거예요. IMF 때. 그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냐? 다 실직 해고당하고 했던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도 죽겠는데 그래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애들 돌반지를 다 갖다 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돌반지가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뭐 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다 해고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세 자영업을 시작한 거죠. 뭐 부동산, 뭐 치킨집, 뭐 기타 등등 안 해본 게 없고 지금 그 중에 도배장판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키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냈죠. 이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 대학이 애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대학교 등록금도 내지를 못하고 애들은 알바하느라고 강의를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97년 이후에 아무것도 국가가 이 그 부모 세대들 지금 50대죠. 그 부모 세대들과 지금 20대 이제 들어온 대학생들 이 세대들한테 거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예, 국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세대들이 부끄러운 줄 좀 모르는 거죠. 저는 이런 그 외환위기 이후에 악화된 양극화, 불평등, 절망 이런 것들이 좀 폭발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거 구호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뭐 정부의 실정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이런 선거 구호가 있었죠. 근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갈았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호가 더 무서운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여러분 답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대선 주자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답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양극화가 문제가 바로 해결되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비전을 갖고 있나? 저는 한편으로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말 그대로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나 회자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과연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정권 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편으로 요즘에 정치적으로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70년대하고 80년대 이제 유럽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들이 한 50년씩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의민주주의 이제 그 위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괴리되고 하는 측면이 많아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건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건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은 대표제하고 민주주의 두 개가 이제 서로 결합한 체제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광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제의 위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장에 나오는 이 시민들을 보면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이 민주주의는 대단히 강고하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증명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전에 87년에는 폭력 투쟁을 했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이렇게 평화적으로도 굉장히 시위를 잘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때 그럼 위기는 민주주의가 위기가 아니고 대표제의 위기가 분명히 맞고 대표제의 위기는 무슨 위기로 봐야 되느냐? 제도 정치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제도 정치권에서의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도 정치권의 문제다. 대표제의 문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까지 통째로 이렇게 넘길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도 정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건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최순실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게이트를 여권의 부정, 비리, 뭐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이제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건 제도 정치 자체의 붕괴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제도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말은 나는 몰랐다죠, 요즘에. 나는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유명한 유행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여권만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당도 몰랐는데 야당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요 여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여당과 여권 인사들은 나는 몰랐다. 하지만
왜 이렇게 이상한 정책이 나오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인사가 계속되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건 같은 편이죠. 여당이니까 일단 덮어놓고 옹호를 좀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용인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야당은 뭘 했느냐? 더 똑같이 모를 수가 있죠. 여당도 몰랐는데 야당도 모를 수 있죠. 근데 야당은 다른 것이 이상한 인사가 나오고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이상한 제도가 나오면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몰랐다로는 야당은 해결되지 않아요. 야당은 그 우리가 야당이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야당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거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신뢰도와 영향력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나온 조사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전혀 반대인데요. 그 야당의 그 뭘 보면 알 수 있으면 야당이 선거에서 얻는 것보다 야당의 평소에 지지율이 훨씬 낮아요. 예. 낮기 때문에 그 야당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순실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여권의 어떤 알리바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좀 문제의식이 없다. 자기들이 야당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나, 정부를 견제하지 못했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 대표제 민주주의 위기에서 그러면 대표제가 문제라고 하면 대표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유권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유권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뽑는다든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은 그건 뭐가 문제냐면요. 유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자꾸 뽑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그래서 핵심은 유권자 책임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냐. 이번에 총선에서 나왔지만 대구에서도 큰 저희가 있었고요. 변화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동안에 유권자 탓을 계속 해왔거든요. 과연 유권자가 문제인가? 과연 당이 쓸만한 사람들을 공천했는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 희망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천에서 계속 이정현 대표가 당선됐는데 저는 반대로 민주당에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다. 공천 제대로 했는가? 과연 이정현이 잘해서 당선된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당선된 건지 그거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전 지역에서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크게 밀렸죠. 저는 뭐 이거를 반문정서로 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조직이 그만큼 허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역 의원이 절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호남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현역 의원이 저쪽으로 예를 들면 간다고 할 때 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반대해서 이 당에서 뭔가 승부를 해보겠다. 당신이 간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쓸만한 사람이. 저는 반문정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변수죠. 그런데 호남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당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이 굉장히 허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당 정치 실패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화,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현상을 결손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허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화 이후에 옛날에는 민주화 공고화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에는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되면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확 공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경제적 실질적인 민주주의 단계로 가면서 공고화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 다 이제 박살이 났죠.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결손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론이 됐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여기서 정치인은 민주화 이전에 이제 훌륭한 그 민주화를 이끌어낸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정당은 아직 대단히 허약하고 근데 언론은 뭐 우리나라 언론 환경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제도도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의 부재를 잘 치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나라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치가 치고 들어왔죠. 법치가. 그래서
정치가 부재한 공간을 이제 법치가 들어와서 정치의 법치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나쁜 폐단은 뭐냐면 정치적 판단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일단 이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 과정에서 지금 한 달 동안에 왜 광장을 여의도가 못 따라왔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치적 감각의 부재했다라든지 뭐 이런 뭐 리더십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법만능주의 혹은 아니면 합리주의죠.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당이 뭐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합리주의 함정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깜이 떨어졌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법 만능주의, 제도 만능주의, 합리주의 함정에 크게 빠져 있다. 아직도 많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퇴근해도 뭐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멍청한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하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을 예를 들면 탄핵 과정이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를 최장 6개월까지 끌고 가는 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겠죠. 그 사실은 국민이 이번에도 결정했죠. 탄핵 국면에서 여의도가 결정한 거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민이 질질질 끌고 왔죠. 뒤에 따라왔고 저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전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왜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민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주화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정권 교체, 공정한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인권 측면에서 보면 시민권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정치 참여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권력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민주화가 의미하는 것은 유일한 두 개의 대의기구인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가 있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우리가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행정부 의회에서 입법부 의회로 바뀌는 게 좀 민주화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주권기관으로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이것이 권력구조 내에서의 민주화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7년에서 97년까지를 보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야당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 제도권의 대항 세력으로서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97년 정권교체 이후로는 그런 어떤 역량이 민주당의 역량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결국은 실패함으로써 현재의 국회 권력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락했고 통치 능력도 부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당 정체성이 부재한 거죠. 그래서 당이 대중정당인지 선거정당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들을 세우지 못했고 목표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당을 그러니까 집권 과정에 있어서 보면 캠프가 집권하는지 당이 집권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막 포럼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당에는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에 어떤 뭘 하자고 그러면 잘 안 들어오는 교수님들이 개인 포럼에 잘도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계파나 아니면 특정 개인이 집권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로 뭐 개헌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맥시멀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경제 민주화도 다 있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부분을 좀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혁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직자들이 많이 그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 개혁되지 않으면 저는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정치가 지금 부재한 부분을 검찰, 법권력이 치고 들어왔는데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개혁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집권해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법률가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의 정치 같은 것들을 좀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정당 정치 안에서 보면 집권을 하려면 당부터 좀 체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과의 분리 문제가 지금 이번에 대단히 크게 그 탄핵 정국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정당,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당이 약하니까 사실은 원내 정당으로서의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광장이 유리돼 버린 거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야당들이 시민과의 분리 문제를 어떻게 다시 재건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비전, 가치, 능력, 신뢰 이런 것들을 다시 정당이 회복할 수 있을 때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권도 가능하고 더 큰 문제는 집권 이후에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정당이 자기 질서를 갖고 자기가 강화되는 정치 중심이 돼야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의 사업이 한국 사회 개혁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까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논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성준 부원장님 예, 발표 부탁합니다. 네. 진성준입니다. 저는 이번에야 과문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 과문해가지고 이번에 알았는데 3.5%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저항운동을 분석해보니까 그 나라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벌이면 정권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3.5%인 180만이 광장에 나오고 거리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집회하고 시위를 벌이면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것이니까. 근데 이미 지난 12월 3일이죠. 제6차 촛불집회 때 전국적으로 240만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으니 3.5%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법칙이라면 이 나라도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발제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는 날인데 대체적인 관측은 처리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약간의 우려야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첫걸음이 떼어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것으로 그러면 혁명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고 출발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말씀 많이 주셔서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했는데요. 민주당에 부족함이 있지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과 함께 쟁취를 했고 그렇게 국가 최고 권력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겠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집권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10년 있다가 집권을 했지요. 그만큼 우리의 숙권 능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자꾸 주체적인 데서 찾자고 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97년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2기에 걸쳐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그야말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시대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것이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민주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기에 우리는 97년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IMF가 처방해주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사회경제 정책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9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질 때 IMF의 그런 신탁통치 방안이 나왔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재협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IMF가 그러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발을 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김대중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IMF와의 서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좌지간 능동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당이 정권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왼쪽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렇게 내몰린 측면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 그걸 한계와 오류를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막 그건 민주당의 오류다라고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을 심화시키는 어떤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이것이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한 조건에서의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였는데 그것이 계속 지체되었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는 그것이 더 이전으로 회귀해버리는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정책으로 회귀해버린다거나 성장주의 신화로 회귀해버린다거나 이러면서 그 모순이 이른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모순이 더 심화되어서 굉장히 긴절해졌다는 것이죠. 저는 2010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정책 이슈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그렇게 얼마나 거대 이슈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시 이슈였죠. 근데 이런 미시 이슈에 왜 우리 국민이 뜨겁게 반응했고 그것을 중도에 중단하고 되돌리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결국 시장직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했는가. 저는 그 무상급식이 주는 정치적인 함의, 시대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실생활, 실제 생활을 보살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은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인식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바 보편적 복지 또 경제민주화 이런 문제가 저희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후에 10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과 당헌에 저희들이 명기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달에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창당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당 강령으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의 3대 강령 그러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이렇게 꼽지요. 근데 이렇게 시대정신을 먼저 이를테면 간파하고 그것으로 집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이런 것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상대도 영악하게 그것을 다 따라왔습니다. 그 지금 돌이켜보면은 19대 총선,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의 1번 공약은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었거든요. 새누리당의 1번 공약은 뭐였냐면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였습니다. 그런데 19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원구성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18대보다 한 40석 이상 국회의석수가 늘어났으니까 상임위원장 두 개 더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오랜 정치적 관행에 따른 정치적 요구였는데 정말로 민주당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당 강령이나 당헌에 박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양당의 총선 1번 공약을 개원국회에서 입법하자라고 달려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정치적 문법에는 충실했지만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는 선취하고 입으로는 먼저 얘기했던 어떤 시대 정신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저는 그것이 막바로 평가되어 버려가지고 대선 때 상대 정당이 그렇게 막 따라오니까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막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고 맞춤형 복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슈에서의 시대 정신에서의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면서 결국 인물 문제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인물에서 떨어져서가 아니고 박근혜는 자기 정치를 자기 이름 걸고 했던 사람인데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이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의 문제가 이제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번복해 버렸습니다. 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문제가 쑥 들어가 버렸고 맞춤형 복지 문제도 신용만 하다가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아까 더 나아가가지고 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논리, 성장주의의 논리로 재벌 특혜 경제를 계속해 나가고 심지어는 이번에 드러났지만 재벌과 더불어서 밀약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도 빠져버리게 말았고 그래서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고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로 내몰려 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지체된 데 더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도 다 훼손되고 파괴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1987년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가지고 여론을 조작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총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이버상의 쿠데타와 뭐가 다릅니까? 1980년도 돌아가 버린 거죠. 예.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아예 국민의 역사 의식마저 뜯어고치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고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전부 입 막아버리려고 하고 테러방지법 만들어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통신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성취되었다고 봤는데 그것마저도 다 훼손되고 뒤로 돌아가 버리는 후퇴하는 일들을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나라냐 이게.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배가 전복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 국가 공권력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고 아직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겨우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90분 동안 머리 손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미 이게 나라냐. 이건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국민적으로 그렇게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태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웠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에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역공, 비난 이런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저는 이것이 이를테면 앞에 많은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대표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전면에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시달려왔던 뭐 빨갱이 용공이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이 두려웠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 줘야 될 사태 앞에서 그런 정치적 역공이 두려워서 주저했다라고 하는 이것 저는 비겁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좌지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민주당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이제 다시 최순실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뭐 완전히 국가의 파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파괴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작업 그리고 지체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것의 우선순위와 선후관계들을 잘 따져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부터 해가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이뤄내고 또 그 뒤에 60일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장도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다음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또 훼손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지체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길을 여는 이런 일들을 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청중석에서 토론할 문제나 또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이 조금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병석 의장님 오셨는데 그러게요. 네. 한 말씀 주시죠. 잘 논쟁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왔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예, 잘 경청하고요. 제가 할 말씀 있으면 끝날 때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 김남근 변호사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 재벌 권력이 다 권력이 저변한테 다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사태나 최근에 보면은 재벌이 사실 권력에 상당히 끌려가고 있었던 측면들도 나오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랑 재벌 개혁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개혁 상안이 뭔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개혁 재벌 개혁 얘기하면 두 가지가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거버넌스 지배 구조 재벌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독과점이 다 되니까 이 업종 제한 좀 강화한 이 뭐지 이번 최근 연속에 다 풀렸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재벌들이 겁박을 당해서 돈을 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일 검찰의 시각대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검찰은 공갈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최순실 안정범을 기소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협박을 당해서 돈을 내는 그 범죄가 이제 공갈죄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게 기소는 이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요죄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소를 했습니다. 직권남용하고. 근데 실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재벌들도 이제 물론 정권에 잘못 보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옛날 정권하고 좀 다르다. 옛날 뭐 민주정부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직접 뭐 전화해가지고 뭐 변호인 같은 뭐 그런 좌파적인 영화를 만들었어. 그 책임지고 뭐 이사 그만두게 해라. 뭐 이런 것도 하는 정권이니까 점도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거꾸로 또 정권을 이용, 이 정권을 굉장히 재벌 친화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좀 이용하려는 이제 그런 행동도 좀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독대를 할 때 이제 보통 다 중점 애로 사항 같은 것들을 다 내도록 했는데 실제 안종범의 수첩을 보면 개별 재벌별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엘리어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가장 그 그룹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다 수첩에 보면 체크되고 있었고 뭐 SK나 CJ 같은 데서는 이제 재벌 총수가 없다 보니 뭐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애로사항 같은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재벌들의 요구에 대해서 화답하는 식의 정책들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재벌들의 협조도 구해내고 그런 관계여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뭐 유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국어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재벌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그런 유착하는 관계였지 정치 권력이 일방적으로 경제 권력을 막 겁박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식의 행태들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사실 관계 자체도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를 수사해야 된다고 저희 민변은 뭐 처음서부터 그 일찍 수사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얘기를 했고 또 저희 뭐 민변이 그렇게 주장을 해나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뭐 1차장이 이제 뭐 법리 검토도 안 해보냐 뭐 기자들이 이제 또 저희 얘기를 듣고 가서 검사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택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점점 해서 뇌물죄 수사도 필요하다는 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성 같은 데들은 이제 오히려 뭐 최순실이나 이런 데가 정치적 이제 실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권력을 자신들의 어떤 그 재벌 승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하려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벌 개혁에 있어서 이제 핵심 이슈는 약간 저는 이제 재벌 개혁 이슈, 경제 민주화 이슈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왔는데 이제 1단계 IMF 이후의 주로 내용들은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소수 주주들이 이제 자기 독립된 이사를 이사회에 보내도록 하는 이제 어떤 집중 투표제, 누적 투표제, 전자 투표제 뭐 이런 것을 한다든가 다중 대표소송 같은 걸 만들자라든가 재벌 총수들이 재벌 그룹의 어떤 주력 기업에서 얻은 이익들을 재벌 총수들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실상 이게 사기업에 가까운 그런 계열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이익을 재벌 총수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자라든가 금융계열사들을 이제 그런 지배구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보험회사라든가 증권사에 있어서 뭐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뭐 지금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의 한계는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은 되는데 이제 내 문제는 좀 아닌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 전체적인 개혁의 동력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어떤 뭐 김상조 전성인 이런 굉장히 어떤 전문가 몇몇 분이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좀 운동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이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굉장히 고립된 운동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기에 있어서의 이제 재벌개혁운동,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주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회가 점점 재벌대기업 중심의 패권적인 형태의 시장 독식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뭐 자영업자들, 뭐 가맹점들은 또 가맹점 대리 대리점 무슨 전국연합회를 만들고 대리점 무슨 단체연합회를 만들고 또 유통상인들은 유통상인 전국조직을 만들게 되고 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만일 정권이 바뀌고 뭐 야당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어떤 경제민주화 운동을 벌여나가려면 그런 주체들을 강화하는 뭐 대리점 조직들이 그 단결권을 갖도록 하고 뭐 상생교섭 같은 걸 요구하고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고 그거를
그 재벌 대기업들이 본사들이 응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걸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고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대리점을 강화하고 하도급업체들을 강화하고 그래서 어떤 경제민주화의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만들려면 경제적 약자들은 단결을 해야지 재벌들은 그런 거대 그룹 단위로 다 단결돼 있는데 그거를 개별 가맹점주 혼자 자영업자 혼자 중소기업 혼자 대항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결 주체들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자영업자, 중소기업 뭐 이런 그런 경제적인 단체들이 재벌 대기업과 뭐 필요하면 어떤 협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약도 맺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는 저는 행정력과 법으로 경제 민주화를 한다는 건 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밑에서부터의 그런 경제 주체들이 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양한 방식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일어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주체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그건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당이 그런 걸 어떤 경제 민주화의 어떤 과제로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 저기 추가 질문 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경련 회청 관련해서 그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해체를 하게 되면 완전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대안이 어떤 정경련 해체한 다음에 그 기구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시면 아이디어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문만까지 김남훈 선생님 변호사님 받으시고 아마 자유롭게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이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타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넘기면 이제 그거는 그 재단 내부에서 뭘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출연 목적대로 처음 만들어진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재단 해산 하려면은 이제 재단 이사의 3분의 2 뭐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전경련과 같은 사단법인은 이제 해산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제 해산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상으로 하면 4분의 3이 이제 회원사들이 거기에 이제 4분의 3 결의를 해서 해산해 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데가 돈을 안 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걸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해산 결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인 해산은 아마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무관청이 이제 어떤 뭐 위법행위를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걸 이유로 이제 허가를 취소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이제 전경련이 돈 모으고 이런 게 그 단체가 범죄행위를 한 것이냐에는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여했던 이제 결국은 뭐 이승철이라든가 이런 이제 개별적인 그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경련 자체를 무슨 범죄단체로 봐가지고 해산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해산을 유도해야죠. 한 것처럼 이제 자율적인 어떤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주요 임원들이 그런 뇌물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기관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단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회사법에는 그런 체계가 좀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든가 하게 되면 검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은 또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특수 목적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그 단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네. 김남근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 저희 그 제가 관여하는 그 국제정치학회에서 그 누구죠 그 김종인 의원을 모셔가지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되는 제도라는 게 판명 났으니까 개헌하자. 또 하나는 재벌이 얼마나 그 우리 사회의 모든 데 촉수를 걸고 지배하고 있는지 아냐.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 나오신 어떤 교수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인데 왜 재벌 하나 못 잡냐 거긴 어떻게 답하실 거냐 하니까 좀 말문이 막혀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왕적이란 거는 재벌이랑한테 뭘 털어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또 재벌을 만약에 뭐 잘못하면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막스주의에서 뭐 국가 자율성 이런 개념할 때 보면은 국가가 강하면은 그 어떤 그 상부구조니까 경제적인 어떤 결정성으로부터 좀 자율성을 얻는다고 봤지만 강해니까 오히려 더 결탁이 되는 구조가 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흔히 말한 얘기가 이제 영미식 같이 약한 국가, 그러니까 법, 정해진 법절차만 그냥 지켜지는 준수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벌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유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장하준이랑 그 과거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 그런 논쟁과 연관된 논점인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좀 궁금합니다. 예. 약간 좀 깊이 들어간 측면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의 기조들을 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 선거를 할 때 747, 뭐 474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폐단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 성장률을 뭐 4% 5%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벌들이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새로운 산업 정책을 쓸 때 그거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방법은 재벌이 투자하면 가장 빠르게 되는 거죠. 뭐 1년, 2년 내에 그 사업을 쫙 밀고 나가려면 재벌들은 금방 몇조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주요 새로운 산업, 주요 산업은 다 재벌들이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하다못해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제4통신을 진출시키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냥 딱 독과점 구조가 되니까 독과점 구조가 딱 되게 되면 새로운 기업들이 거기 진출하는 게 불가해지고 국가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 이제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제 뭐 중소기업들의 어떤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중소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도 만들고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중견기업들도 키워내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재벌기업들이 그걸 뺏지 말고 사도록 만들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워내고 이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당히 키워내는 그런 경제정책 국정운영 방안을 갖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를 재벌에 의존하는 걸로 딱 그 정권이 잡는 순간 이제 그 정권은 제가 보기엔 재벌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뭐 굉장히 공작 정치도 많이 하고 뭐 맘만 먹었으면 몇 개 뭐 재벌 총수들을 뇌물죄로 수사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었지만 경제 정책 자체가 그런 단기적으로 재벌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낮추겠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재벌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이 그래서 자꾸 이제 문재인 씨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경제 정책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또 재벌들한테 가서 야당이 집권하니까 또 경제 취약해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또 재벌들이 빨리 투자하게 하고 재벌들과 또 다시 이렇게 손잡으면서 재벌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정책들을 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재벌에 의존하는 또 경제 체제가 되다 버리니까 재벌들에 대해서 뭐 구조 개혁하려고 그러면 재벌들이 반발하면 또 재벌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난 이제 노무현 정부의 그냥 단순한 승계자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극복할 그런 이제 각오와 뭐 비전과 전망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그걸 막으려면 다른 경제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다른 경제 주체의 목소리는 중소기업 중앙회인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게 중소기업을 실제 대변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가입률 뭐 2% 3%밖에 안 되는 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뭐 중소기업 단체, 자영업자 단체, 노동조합 이런 데를 키워가지고 거기가 이제 재벌들과 또 맞서서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걸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모습으로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경제적인 행정을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저는 이런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재벌 문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고 경제 정책이랑도 사회 정책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이 우리가 탄핵 국면 이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기사로 누구한테 전해 들어서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사회 시스템이라는 데서 좀 중독이 있어요. 원래 하던 데에서 계속 되는 게 이게 없으면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있는데 스페인은 한 총리를 지금 몇 달 못 뽑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지금은 새로운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재벌 문제나 성장 전략 문제도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간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주로 조금은 정치 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좀 질문을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정치 관련돼서는 제가 이야기를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나 정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많이 지적했지만 그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개혁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뭐 그 혹시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지만 먼저 제 생각엔 세 분이 조금 지금 이 정당 배열이나 한국 정치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선거법 문제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비례대표제나 지금 결선 투표제 뭐 꼭 국회의원 총선까지 국회의원 선거만 아니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구체화 이게 87년도에는 뭐 대통령 직선제 중심으로 정치 개혁의 흐름들을 만들어 갔는데 아마 이 문제가 정치 쪽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되지 않을까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금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그 문제를 조금 각 그 발표자께서 조금씩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허숙재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그리고 이관 선생님 뭐 그리고 신 선생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려 했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좀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서 깊게 들어가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다 논의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포함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이제 그 한 지역구 안에 선거구 안에 뽑는 의원수를 몇 명으로 늘리느냐에 따라서 비례성이 커질 수가 있고 해봐야 사실 당내 파벌만 강화시킬 수 있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국 단위에서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걸 통해서 똑같이 비례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제도를 믹스하냐는 문제라서 그거는 사실은 뭐 선택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선투표제를 저는 국회의원 선거 단위에 적용하는 건 찬성하지만 대통령 단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건 또 좀 복잡한 논리라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좀 오늘 논의가 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10월 24일 그 일종의 최준실 게이트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사실은 시간은 짧지만 이 시간이 사실은 웬만한 정치 일정에 한 5년, 10년 정도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 변화에 맞춰서 민주당이 확 좀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가령 문재인 그 전 대표 같은 분이 국민성장 얘기하고 뭐 재벌 만나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교체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선이다. 그랬었기 때문에 가까스로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뭐 필요할 수 있다 생각 들지만 지금 그 사이에 한 달이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일종의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전면적인 그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어떻게 세력 연합을 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발표문에 썼지만 이건 지금 어떤 중대 국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크리티컬 정치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이건호 선생님하고 진성준 부원장님하고 이제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구조로 말하자면 구조 때문인 거고 행위자한테 행위자가 할 수 있었지 않냐고 뒤에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뭐 사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고 할 수 있는 건데 크리티컬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균형 상태가 무너진 상태예요.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그 다음을 계속 결정하는 그런 경로를 의존성이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밀고 나가게 만드는 굉장히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구사하는 어떤 방향이나 노선 정책 혹은 뭐 조직화 사업 이런 것들은 이후에 민주당이 한 10년, 20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지금 뭐 탄핵 국면에서 이거 하나 잘했냐 못했냐 뭐 말이 잘못했냐 정도 이건 사실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지나고 나면 다 에피소드에 그치겠지만 더 근본적인 어떤 이 판에서 어떻게 이걸 구조화할 것이냐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만 주시고 가시죠. 뮤지컬 포인트에서 딱 하나만 든다면. 다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남겼는데, 제가 뭐 선거법 말씀을 드렸는데 꼭 발표자께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시다는 거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그 얘기해 주시고 조금 더 오늘 토론에서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로의 변경 아니면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 뭐 이제 이건 의원정수 확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별로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효능감도 그렇습니다. 국민들 효능감도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비례대표제 전부 다 비례대표로 뽑았으면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번 총선에서 전부 다 비례대표로 뽑았으면 국민의당이 한 70석 정도 넘어가거든요. 비례대표로 뽑은 게. 그럼 한국 정치가 좋아지나요? 제가 국민의당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당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 득표한 것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럼 득표만 한 것만큼 의석수를 확보해 주면 한국 정치가 좋아집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비례성을 확보해 주는 게 목표 아니거든요. 한국 정치 좋아지느냐, 당신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공천을 잘 했느냐, 투명하게 70명 아마 국회의원 됐으면 누가 공천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 다 오지 않았겠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국민들도 여전히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낮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도 확대하고 비례대표도 한 5-5 정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동력도 없고요. 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고 심지어 정치학자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끔 의문이 들어요. 정치학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은 더더욱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 개혁을 무슨 동력을 가지고 여의도는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일단은 정치학자들이라도 좀 그 동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의 어떤 힘을 좀 같이 모아서 여러저러하게 국민의 환기를 좀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실은 선거법 제도 그 선거법 개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이게 옳다. 원리적으로 옳은 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중에 이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책임성이 대단히 명확해요. 어떤 국회의원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누가 그랬던 모양이던데 내가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해서 우리 선거 국민 여론조사 해보겠다. 자기가 물어볼 대상이 대단히 정확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떨어뜨리죠 나중에. 이게 소선거구제에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그 선명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다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큰 장점이 있는 거고 비례대표제로 반대로 바꾸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이나 선명성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이때는 그럼 왜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를 잘하느냐? 정당이 그만큼 튼튼한 거예요. 그 책임성과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정책성과 하는 것들을 정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비례대표제 확대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 정당에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책임성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아직 없다 그러면은 저는 소선거구제 그렇게 너무 비면하지 마라. 차라리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거법 개혁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학자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의 선거법 개혁 말고요. 당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금 규제 위주로 돼 있는 거. 규제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선거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풀어줘야 된다. 당장 공천제도부터 국민들이 뭔가 이의제를 하게 되면 그 타선거법에 걸립니다. 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 희망제약소와 몇 개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당이 어떤 사람들을 공천했으면 좋겠다. 그때 1, 2월 달에 막 인재영입했잖아요, 정당들이. 근데 그때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공천 기준을 해가지고 공천 기준도 없었죠. 그냥 개인들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좀 공천해달라라고 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어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떤 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의 선거법은. 이런 선거법에서는
뭐 민주화라는 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죠. 국민의 입을 싹 틀어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선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가 전혀 개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현직자들의 이점이 상당히 사라지기 때문에 개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당장의 현직자들이 조금 그 손해를 보는 그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선거법을 규제 위주에서 좀 더 자유롭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하지 못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 민주당이 뭐 해야 될 핵심적인 거 하나 던져놓고 가네요. 예, 진성준 부원장님. 예. 그 사실은 뭐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냐 또는 뭐 비례대표제냐 아니면 지역구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들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아주 현실적으로도 국민의 지역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선거 속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를 내 손으로 뽑겠다고 하는 것을 확 허물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으로 독일식 뭐 정당명부제로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 절충할 수밖에 없는데 경향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뭐 권역별로든 전국적으로든 확대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역 대표들과 비례대표들 사이에 이렇게 좀 균형이 좀 이루어져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 또 정당의 이해와 요구가 좀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볼 때 권력 구조도 뭐 이원집정부제나 뭐 의원내각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 최고 권력을 선출하는 이것을 함부로 저 돌려버릴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외치와 내치를 나누고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고 뭐 내치는 총리가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전원이 다 나와가지고 유권자가 선거를 한 대통령을 외치에만 한정시킨다? 그리고 또 외치와 내치를 어떻게 또 구분할 것입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우리 다 정치학하신 선생님들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갈등 구조의 전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치적 갈등이 지역 단위로 형성되어 왔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이념이 됐든 뭐 사회 계층이 됐든 새로운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 정당들도 다양하게 형성될 텐데 이런 것에 다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 구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촛불 이후에 과제로 떠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념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하는 또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큰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원 집정부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제도를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준대통령제라고 부릅니다. 세미 프레지덴셜렌지라고 부르는데, 지난번에도 그 김종인 의원도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런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 거의 없는 제도다. 그거 말 꺼내봐야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는 준대통령제는 전 세계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고,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제도의 원리는 뭐냐면은 대통령제가 대통령과 의회를 각각 국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기관인 모두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의회만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정부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런 제도 이런 두 가지 이념형이 있는데 준 대통령제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도 뽑고 의회도 뽑는데 대통령의 같이 일하는 내각, 총리와 내각의 그 장관 내지는 어떤 내각 구성원들을 의회가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면이, 그들의 정통성과 그게 의회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이제 대통령제 요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회에서
그 행정부의 구성원들을 의회가 뽑기 때문에 우리가 준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 칠하든 왜 칠하든 그건 나라마다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세계 많은 나라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지금 황교안 총리가 문제되는 것도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인사권이 뭐냐 많이 나오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정통성, 자기가 일하는데 정통성을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준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꾸 레치웨치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프랑스에서도 아주 한때 일시적으로 꽈비따시용 때 잠깐 쓴 것이고 그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예. 네. 예. 예, 역시 제도 문제는 사실은 되게 한번 만들면 오래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저는 좀 빠진 이야기가 이 제도 관련돼서 예 질문하는 예 말 의견 간단하게만 그럼 예. 아,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그 탄핵 그 정권의 지임에서 또 다가오는 그 대통령 선거와 같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선거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이 보수와 진보 즉 그 여당과 야당 이 정권을 잡은 여당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그런 그 위치에 서 있고 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야당은 항상 그 정권 끝까지 진짜 야당으로만 남아야 되는 그러한 병폐가 남아있거든요. 그 당선 여당과 야당의 사이에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국민들 간의 갈등이 밑바닥에 조성이 돼 있어요. 아, 저놈은 여당을 찍은 놈이다. 저놈은 야당을 찍은 놈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 또, 아까 좀, 그, 우리 저, 허석재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적인 그런 어떤 그 편향주의.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런 기회에 대선의 즈음에서 선거법을 좀 과감하게 국민 토론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미국식 정부 통령제를 도입하고 내지는 그 4년 중임제로 가는 이런 방법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강한 보수성인 대통령과 또 그 밑을 보자 할 수 있는 또 개혁성의 부통령 또 강한 진보성의 그 대통령과 그 밑에 예. 그 이 보수성 있는 네. 부통령 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면은 그로 인한 갭이 당선된 여당과 그 떨어진 야당 간의 관계 예, 조금만 간단하게 예, 시간 예, 관계가 예, 예. 갭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그 편가르기는 그만큼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예. 건의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정부 통령제랑 4년 중임제 이것도 뭐 많이 그런 취지에서 제기가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은 다 거쳐야 될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더 돼서 청중분들께 더 뭐 의견이나 시간 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예, 박병석 의원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혹시 잠깐 뭐 한마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토론을 아마 탄핵 이후에 아마 이런 토론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많이 조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당에서 좀 열심히 좀 받아서 이런 논의들을 더 활발하게 하고 정말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어떤 모먼트로 좀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뭐 쭉 말씀하실 기회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쭉 앉아계신 청중분들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 또 먼저 가신 김남근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